창원의 한 가정집 수도에서 녹조 독성 물질을 만드는 남세균이 나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녹조 독소는 검출된 적이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가정집 주방입니다. 환경단체와 연구팀이 수돗물을 받고 수도 필터를 수거합니다. 수도 필터에는 녹색 이물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 많다. 많네요. 얘는 진짜 많다. 이때까지 본 것 중에.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은 녹색 이물질이 발견된 창원 가정집 두 곳의 수도 필터를 분석한 결과 남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세균은 청산가리 100배의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생성하는 세균입니다. 설마 이게 녹조겠어?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를 듣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이고 제가 쓰는 물인데 안전한 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고요. 환경단체는 지난 여름 깔따구 유충에 이어 녹조 독소 물질을 만드는 남세균까지 검출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드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원 시민의 불안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으며 창원시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창원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는 검출된 적이 없고 환경단체의 검사 방법 또한 공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역학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앞으로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구 가정집 수도꼭지에서도 남세균 검출 주장이 나오는 등 낙동강 녹조의 위협이 먹는 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